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여름 컬러 조합 추천편이에요. 강조드리는 점은 오늘 컬러 조합이 모든 컬러 조합이 아니며 제 취향 반영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컬러들로 준비했다는 점, 요런 추천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2021 Summer Color Combination 보러 가실까요? 봄에 진행했던 컬러 조합이 스프링 서머 트렌드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이 링크 타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취향의 컬러 조합과 제가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 같은 걸 공유할까 해요. 색조합에 당연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추천하는 컬러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난 분들이 더 멋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컬러를 당당하게 입어보시고 거울 앞에 딱 쓰신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 컬러 조합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는 먼저 베이스를 바지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바지를 이제 기준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준비한 모든 컬러들의 바지와 흰 티셔츠, 블랙 티셔츠는 잘 어울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흰 티셔츠와 블랙 티셔츠의 차이점은 여름이기 때문에 흰 티셔츠가 좀 더 시원해 보이고 검정 티셔츠가 좀 더 더워 보일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Stalkers. 첫 번째 바지 베이스 컬러는 브라운 톤이에요. 여름 브라운을 더워 보이지 않게 셀렉을 하시려면 붉은기나 노란기를 좀 뺀 푸른 톤의 브라운을 가시면 되지만 반바지를 입으실 거라면 뭐 좀 붉은기 들어가고 노란기 들어가도 됩니다. 자, 브라운 바지를 선택을 했다. 그럼 티셔츠를 무슨 색을 입어야 되냐? 제가 대학 시절 컬러 조합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영감을 받으려고 사용했던 방법은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라. 주변, 특히나 자연에서 오는 컬러 조합이 눈에 익숙하기도 하고 제일 이쁜 컬러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난 좀 대비가 강력한 파워풀한 컬러 조합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 독이 든 거를 하시면 컬러적으로 되게 팝한 컬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대학 시절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취향의 컬러 조합이 있긴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제 취향 반영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법한 컬러 조합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브라운 바지를 셀렉했다. 제일 쉬우신 게 톤온톤 아닐까 싶어요. 많이들 해오셨고 익숙하신 방법인데 저는 여름이기 때문에 상의를 어둡게 톤온톤을 하는 것보단 상의를 좀 더 밝게 톤온톤을 해서 피부가 조금 더 밝게 시원해 보이게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걸치는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뚝뚝 끊기는 톤온톤이 아닌 좀 흐르는 듯한 비슷한 톤온톤이 좀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외는 반바지를 입으셨을 경우는 시원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깔 입으셔도 돼요. 하지만 반바지와 반팔티를 고르실 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정말 비슷한 톤으로 입어버리면 찜질방 패션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너입하신 다음에 벨트로 조금 포인트를 내서 나 일부러 이런 모노톤을 입은 거야 하신 그런 센스도 발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톤온톤을 하시고 나니 신발은 뭐 신어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신발까지 브라운 톤온톤을 해서 깔끔 단정하게 연출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때 아까 썼던 그 자연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을 내주셔도 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컬러들과 여러분들의 바지가 톤이 조금 다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톤온톤 느낌을 내주시거나 아싸리 포인트 톤으로 가주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나 이 색깔 맞나? 신발은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컬러가 따로 놀아도 엄청 어색하진 않아요. 이제 톤온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브라운과 그린 계열의 만남입니다. 흔히들 나무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렇게 싱그러운 색감의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칙칙한 느낌의 나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좀 싱그럽고 상큼하고 싶어 하신다면 이 컬러를 가져와서 좀 더 싱그러운 톤들로 매칭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초록색을 넣고 브라운을 넣어야 될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조화롭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칙칙한 톤으로 좀 가려면요. 칙칙하다고 해서 안 이쁜 건 아니에요. 좀 더 우아하기도 하고요. 모던하고 남성미가 느껴지는 컬러는 조금 이런 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여름이니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브라운 벨트와 브라운 슈즈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나무룩에서 조금 더 진화 버전은 바로 민초룩! 전 민초단입니다. 정말 여름에 입었을 때 시원하고 나를 화사하게 보여줄 톤이기는 해요. 분명 피부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한 번쯤 시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또 이때 초록 바지는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록 바지에도 돼요. 뒤집어 놔도 나무는 남은 거니까 그렇게 입으셔도 된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브라운과 추천드리는 다음 컬러 조합은 브라운과 블루의 콤비네이션이에요. 나뭇가지 하늘 룩!
거북이룩. 그런데 이때 내 하늘이 맑고 상쾌하냐 우중충하냐 그 차이입니다. 이때 톤들이 좀 밝아질수록 좀 더 상큼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고요. 톤들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단정하지만 좀 고상하고 점잖은 느낌이 나니까 원하시는 무드 연출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조합이 뭔가 우아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캐주얼룩의 연출을 못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저는 좋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브라운톤과 추천드리고 싶은 색은 옐로우예요. 여름이니만큼 이 두 조합은 따뜻하면서도 발랄하고 상큼한 그런 느낌을 과즙미 뭔가 레몬 같기도 하고 막 해바라기 같기도 하고 그런 감성으로 입는 걸 저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아니 없어요. 자 그리고 일단 나가지 마요. 옷 보고 나가지 말아봐요. 바로 버블티 컴비네이션. 제가 여름에 진짜 자주 사용하는 컬러의 티셔츠가 바로 이 연 보라색 티셔츠예요.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바지들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하나쯤 있는 거 추천드려요. 인간 타로 버블티 어때요? 정말 제 취향이거든요. Stalkers. 자, 다음 바지 컬러는 올리브 카키톤의 팬츠예요. 이때 저는 미니멀 단정한 쇼츠와 캐주얼 쇼츠는 좀 다른 컬러 조합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미니멀한 쇼츠는 좀 더 초록기가 좀 드는 올리브 컬러 톤으로 준비를 했어요. 거기에서 추천드리는 조합인데요.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올리브와 화이트의 조합이에요. 올리브 카키톤 자체가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컬러 톤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의 깔끔함과 같이 매칭을 했을 때 이게 우아함으로 갑자기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뭔가 조금 심심하시고 PTSD 온다 하신다면 브라운 벨트나 브라운 슈즈로 조금 나무를 섞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록색 톤온톤 또한 여름에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무난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한 팬츠는 좀 더 카키빛이 흑빛이 도는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카키와 어울리는 컬러 조합은 이렇게 됩니다. 채도가 조금 쨍하되 좀 죽은 톤들은 웬만하면 다 어울리거든요. 액티비티함, 경쾌함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에너제틱한 데이트를 나가서 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만남이 있어 하신다면 이런 톤으로 입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좀 더 상의를 파스텔 톤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귀엽고 산뜻한 느낌이 조금 더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무드가 뭐냐에 따라 나 오늘 상큼 발랄할래 아니면 좀 경쾌 액티비티 할래 이 차이를 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여름 데님도 빠질 수 없겠죠? 데님은 다양한 컬러의 상의가 잘 받는데 오늘 강조드린 점은 이거는 여름 컬러 조합이다 라는 거 감안해주세요. 그래서 연청 바지부터 시작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추천드리는 컬러 조합은 바로 이 컬러 조합입니다. 마치 like sky?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흰 티셔츠 조합일 수밖에 없어요. 국룰이거든요. 이때 요즘 많이들 블루캡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발랄한 느낌을 줘서 저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 블루캡보다 제가 더 추천드리는 느낌은 브라운 벨트와 브라운 슈즈예요. 좀 더 내추럴한 맛이 나가지고 저는 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 내추럴 가죽? 생닭 컬러감의 신발과 벨트도 추천드려요. 저는 굉장히 이게 분해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파스텔 톤들을 추천드립니다. 연청 바지이니만큼 비슷하게 밝은 톤의 파스텔 티셔츠는 다 받아요. 좀 더 귀엽고 상큼 발랄하고 연하 남친 약간 그런 느낌이 바로 이런 컬러에서 오는데요. 채도가 진한 제품도 어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름이 진짜 더운 만큼 좀 더 시원해 보이는 컬러는 파스텔 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컬러를 조합하실 때 티셔츠 입고 티셔츠에 모자까지 다 똑같은 컬러로 가시지 마시고 좀 더 컬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은 중청. 여름에 제가 추천드리는 중청 조합은 흰티 아니면 네이비티 끝입니다. FW일 때 더 다른 컬러로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중청 바지는 그냥 웬만하면 흰티 입어라 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찐청도 있겠죠? 찐청도 마찬가지예요. 흰 티가 베스트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입으신다면 유리끼리나 베이지 톤 티셔츠까지 가셔도 조금 더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조금 상큼 발랄하고 싶다 하신다면 다시 파스텔 톤을 사용하라. 참 쉽죠? Stalkers. 화이트 컬러, 블랙, 그레이 컬러. 무채색 컬러들은 웬만하면 톤의 구애를 안 받고 진짜 다 잘 받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뭐다? 여름 컬러 조합. 그래서 블랙 팬츠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 콤비네이션은 바로 이렇습니다. 물론 블랙 앤 화이트 가장 깔끔 단정하고 입기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너무 심심하지 않으려면 슈즈나 모자에 컬러 포인트를 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운 계열 당연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 밝은 톤이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어두운 톤으로 가면 좀 더워 보일 수 있다. 그러니 이때는 반바지를 활용하자. 상큼한 느낌을 주는 파스텔 티셔츠를 활용해서 블랙의 칙칙함을 좀 잡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이럴 때 또 청개구리 같은 조합이 있긴 있죠. 올 블랙! 서머 올 블랙! 이얼 치얼이지! 한국인 아이
제가 어? 지금 반바지 반팔 좀 시원하게 아이템 자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그레이 팬츠로 넘어오면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 컬러감 자체가 되게 도도 시크 우아한 컬러예요. 그래서 흰 티셔츠와 어울리기는 하지만 이때 브라운을 가져올 때 제가 추천드리는 그 생사 컬러의 벨트랑 슈즈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와 베이지 브라운 컬러의 조합은 우아하되 모던함을 유지해주는 컬러 조합이기 때문에 나 오늘 조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 하실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 톤온톤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밝으면 좀 더 시원하게 어두우면 좀 더 무겁되 우직한 느낌을 준다. 요 점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다? 밝고 상큼하고 발랄하게는 파스텔 톤으로! 자 다음은 화이트 컬러 팬츠인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바로 이겁니다. 올 화이트 룩을 한 번쯤 여름에 시도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검정 스레퍼랑 검정 벨트를 활용하셔서 조금 액세서리화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물론 블랙 화이트 약간 바둑돌 룩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기도 하고요. 도시남자 시크함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화이트 팬츠 계열의 그레이 톤의 티셔츠들을 입어주면 조금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하지만 나는 좀 부드럽고 우아하고 좀 따뜻한 남자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브라운 컬러들도 매칭이 되게 잘 되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아까 올리브 카키 기억나시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컬러 조합은 바로 이거예요. 올리브 카키와 화이트 컬러는 시크하면서 아니 정말 분해나고 뭔가 제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입어주세요. 나는 막 밝아 미쳐 날뛰어야 돼. 그런다면 파스텔 톤 얹어보세요. 진짜 하늘 뚫고 나갈 수 있어요. Stalkers. 자, 요렇게 무난한 톤들의 바지들이 끝나고 여름에 제가 좋아하는 건 뭐다? 컬러! 바로 컬러풀한 나일론 팬츠들이에요. 이때 앵간한 컬러의 나일론 팬츠류들은 흰 티셔츠와 블랙 티셔츠는 다 잘 어울린다. 요걸 기본으로 깔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좀 더 제 취향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팬츠는 머스타드 색감의 쇼츠인데요. 머스타드 했을 때 떠오르는 건 말린 레몬.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냥 말린 레몬을 찾았어요. 저게 어? 네이비 냅킨 색깔이 이쁘네 하시면 네이비색 입어. 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올려진 레몬 이쁘네 그럼 회색 입어. 정말 간단하게 입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건 마치 약간 노을. 약간의 그린기도 돌고 오묘한 컬러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컬러감들 다 얹어도 다 어울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늘색 톤과 어두운 녹색 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사기꾼 같죠? 근데 컬러 조합이 원래 이런 거야. 다음 쇼츠는 테라코타 컬러감인데요. 좀 부담스러운 컬러일 수 있지만 제 기준 여름에 좀 돋보일 수 있는 컬러는 테라코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브라운과 테라코타의 조합이에요. 아 이게 진짜 사기꾼 같을 수 있는데 테라코타와 얼티메이트 그레이 이 회색을 얹을 때 살짝 불편한 느낌이 오지 않아요? 약간 이 시멘트 같은 그레이 컬러감이 웬만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컬러 팬츠들과 약간 다 그 이 느낌을 줄 거니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팝한 컬러를 찾고 싶을 때는 독이 든 동물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독이 든 개구리. 마침 딱 테라코타 색이죠. 이렇게 블루 컬러랑 매칭을 하고 블랙을 갖다 넣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연에서 오는 컬러 조합. 그리고 다음은 짱구 조합. 이런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눈에 익숙한 게 여러분 이쁜 컬러 조합인 거예요. 자, 다음은 하늘 컬러감이 돋보이는 싹스 컬러의 쇼츠인데요. 제가 이런 진한 하늘색과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흰 티셔츠나 같은 계열의 블루톤이지만 좀 더 밝은 컬러감 이렇게 톤온톤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늘색 하면 떠올리는 거 뭐예요? 떠오르시지 않아요? 막 커튼 캔디 그런 조합으로 입으시면 돼요. 뭐 파스텔 그린 컬러를 갖고 오든 살짝 회색 톤을 갖고 들어오든 핑크를 갖고 들어오든 그런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긴 컬러들을 입으면 됩니다. 이왕 이렇게 튈 거 뭐 아싸리 막 형광색 같은 거 입어주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는 가능하다. 여름이니까 가능한 조합이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네가 추천한 조합들 다 모르겠어 하신다면 저는 브라운 컬러로 안정적이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은 더 화려해요. 핑크, 핫핑크, 라즈베리 컬러의 쇼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도깨파리, 색감이 진짜 너무 잘 맞죠? 거기서 영감을 받은 컬러 조합들은 입혀보시면 되게 눈에 띄지만 되게 어울리는 조합 아닌가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는 그 회색 저는 진짜 모든 컬러에 이 좋아하니까 이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키미야 네가 하든 뭐 독성 해파리를 갖고 오든 모르겠다 하신다면 브라운 톤으로 무난하게 입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 버전의 2021 Summer Color Combination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모든 컬러 조합이 아니고 정답도 아니며 제 개인적인 감성과 취향을 듬뿍 반영한 컬러 조합이다.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참고만 하셔도 좀 더 다양한 컬러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만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이제 FW 컬러 조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